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오택성입니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10달 뒤인 11월 5일 미국인들은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새로 뽑게 되는데요. I think he's just whatever they throw at him. It makes him stronger, and he just goes up in the poll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Joe Biden, came out showing support on the picket line. First time in American history as American president, standing American president. This is the picket line. It's very motivating.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2024 미국 대선 과정을 살펴보고요. 특히 이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의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3월에 이 콜로라도주에서 치러질 이 공화당 경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이 투표용지에서 그 이름을 빼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주 대법원은 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이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이 의회 습격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Now whether the 14th Amendment applies, I'll let the court make that decision. But he certainly supported an insurrection. No question about it. None. Zero.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고 이제 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It should really just be looking at that clause in the Constitution and deciding what it means. But this is a very conservative court, and I think that they will tend towards a conservative decision. I think other states are going to wait for guidance from the U.S. Supreme Court. And it, of course, depends on when and how the U.S. Supreme Court rules. 미국 대선이라는 경기는 크게 예선 경기와 그리고 본 경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본 경기를 치르기 전에 당내에서 누가 이 경기에 나설지를 정하는데요. 이를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경선은 크게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각 주에는 일정 수의 그 대의원이 할당돼 있는데요. 후보들은 그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대의원 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주에서의 예선 경기를 통해 후보들이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누적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됩니다. 2024 대선 경선에서 공화당에는 약 2,470명, 민주당에는 약 4,530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1월 15일 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통해, 그리고 민주당은 같은 달 23일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앞서 이야기한 이 콜로라도주를 비롯해서 앨라바마와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 테네시주 등 17개 지역에서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단일 기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날로 이날은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공화당은 6월 4일 뉴저지주에서의 프라이머리, 그리고 민주당은 6월 8일 미국령 버지인 아일랜드에서의 쿠커스를 끝으로 경선을 마무리하고요. 공화당은 7월, 그리고 민주당은 8월 각각 미러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럼 각 당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볼까요? 민주당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딘 필립스 하원 의원, 그리고 메리앤 윌리엄슨 자기계발서 작가가 출마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이하의 낮은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이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hy are people not viewing me favorably? And what do I have to start to do at this point in terms of making up ground and doing more competitively and acting more competitively in these critical swing states? 공화당도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 당내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올해 첫 쿠커스가 열릴 아이오와주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벌써부터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It's time for the Republican Party to unite, to come together and focus our energy and resources on beating crooked Joe Biden and taking back our country. Very simple. 이외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라이언 빈클리 목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이 공화당 경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경선 계획을 접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If the election was held today, it looks like we would have Biden versus Trump again like we did in 2020. But as we know, third party candidates can make an impact on the outcome of electoral outcomes. And so it'd be interesting to see who comes out in terms of independents that are running and how that impacts. 최종 후보가 모두 정해진 이후부터는 이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결정됩니다. 모든 지역을 합산한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전체 주 가운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한 주가 있죠. 가령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주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공화당은 오클라호마,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주 등 중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승부를 가릅니다. 2024 대선에서는 어느 지역이 경합주로 분류될까요? 우선 지난 2020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7개 주가 있습니다.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에서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역시 이 지역에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272윈이 이들 경합주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했는데요. 먼저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선 3%포인트, 조지아주에서는 6%포인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2%포인트,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선 약 7%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집계된 여론조사 가운데 이들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곳은 위스콘신주가 유일한데 0.5%포인트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은 극도로 양분화된 사회로 경합지역에서의 승부가 어느 대선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And what's happened now is that we've become even more polarized, more divided. So what I see now going into 2024, 5% of the voters located in five counties found in five states determine who's going to get the 270 electoral votes. 이제 경선 레이스 시작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구촌의 눈과 귀는 벌써부터 첫 결과가 나올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